자, 오늘 아트 모이스트 플라워고요. 오늘 아트에 사용되는 아이들 여기다가 뽑아놨는데 요거를 이렇게 팁으로 발라놨어요. 요거 저희가 대전에 갖고 갔었던 차차픽 오드립픽이었었는데요. 저는 계속 차차픽을 쓰고 있네요. 그래도 오늘 아트에 오드립픽 컬러도 같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것도 보여드릴 거지만 저는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조금 손이 많이 가요. 지금 또 날도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컬러가 눈이 조금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 컬러들 사용해서 오늘 아트 할 거고요. 밑에는 지금 저희 사각사각 슈기탑으로 마무리를 한 거고 이거는 검은 색깔 깔고 나서 그 위에다 글리터 그냥 얇게 또 바른 거예요. 저희가 저희 글리터 라인 CL1번부터 6번까지 투명한 글리터 라인 애들이 조금 이렇게 블랙 위에다가 바르면 또 다른 느낌인 아이들이라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저는 그냥 컬러에다가 필름 찍고 이거 아트를 한 거거든요. 차차픽도 해봤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컬러를 조금 다양하게 써봤는데 이거는 지금 차차픽 두 개 썼고요. 요거는 지금 포토벨로 썼고 이건 오드리픽 썼고 요거는 저희 블러디 묵기 썼고 요것도 차차픽 썼고 이게 지금 같은 컬러 같은 기법이지만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요 한 가지 기법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아트를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이뻐요 여리여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거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아이들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유니베이지를 깔았어요. 유니베이지 원코트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원코트 해줬고요. 경화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아까 젤스타터 문의 주셨잖아요. 저 젤스타터 이용해서 아트 할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작은 용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손에 잡히는 용기가 아닌데 저는 아트할 때는 덜어서 쓸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디스펜서에다가 덜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트하실 때는 이런 공병에 담아서 하시면 진짜 편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도 덜고 여기다가도 덜고 브러쉬 닦을 때도 그냥 한꺼번에 저는 저 지금 제클렌저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제클렌저 1도 안 쓰고 그냥 오로지 다 젤 스타터로 이거 나중에 잘라주니까 훨씬 더 잘 잘리는 것 같아요. 머금고 있어서 이렇게 젤 스타터 두 가지로 덜어줬고요. 이거는 브러쉬 닦을 때 쓸 거고요. 이거는 아트할 때 쓸 거예요. 저 원래 호일 찍을 때 저희 베이스 썼잖아요. 요거는 그냥 찍을 거예요. 그냥 찍어도 돼요. 하지만 저는 자 보세요. 자, 잘 찍히죠. 되게 잘 찍히죠. 이렇긴 한데 얘가 더러워져요. 얘가 끈적거려요. 얘를 더럽게 써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이거 다 못 써요. 저는 이거 깔끔하게 다 써버리거든요. 다 쓰시려면은 베이스, 저희 오즈 베이스 또는 어딕션 베이스를 사용해서 해주시면 되고 얘는 망쳐도 상관없다. 그냥 빨리 찍고 싶어 하시면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저희가 미경화가 그렇게 많이 남는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찍어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오즈탑을 바를 건데요. 우리 원래 퍼지는 기법 쓸 때 오즈탑 바르고 경화 안 하고 했잖아요. 이번 아트는 경화를 하셔야 됩니다. 경화를 하고 나서 남아있는 그 미경화 있죠? 미경화들 그거를 이용해서 아트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러를 좀 바를게요. 컬러 저는 차차픽에서 라즈베리랑 그리고 지금 한 손가락에 컬러가 3개밖에 못 들어가요. 꽃잎 3개씩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뭐 요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이거는 컬러 선택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요렇게 한번 할게요. 지금 범죄는 이렇게 안 했지만 저는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꽃잎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꽃술, 꽃심 그려줄 거는 크림 브릴레. 자, 그 다음에 라인은 요거 스탠다드 화이트. 라인젤처럼 라인이 아주 잘 그려지는 스탠다드 화이트.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컬러를 팔레트에다가 좀 덜어볼게요. 얘는 지금 라즈베리 UM06 라즈베리. 그쵸. 차차피 컬러도 그렇고 오드리블 컬러도 그렇고 진짜 딱 쓰기 좋은 아이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고르시면 돼요. 왜 그런 거 있죠? 옷가게에서 디피된 옷.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 그게 왜 이쁜지 아세요? 그만큼 노하우가 있는 그 매장 언니들이 해놓은 거니까 그게 이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맥앤치즈 UM10번. 그리고 크림 브릴레. 마블 할 때도 많이 썼는데 요 크림 브릴레 컬러. 요거는 캐러멜 색깔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약간 물방울 같은 그런 것도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도 그려줄 거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 하나는 젤 스타터로 풀을 거고 하나는 그냥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네, 맞아요. 스탠다드 화이트입니다. 요 아이는 스탠다드 화이트요. 네, 이렇게 컬러를 다 덜어줬으면 아까 이렇게 스타터 브러쉬는 요런 뾰족 오발? 뾰족 오발. 세부리 오볼. 세부리요? 요런 거. 요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조금 작은 오볼 브러쉬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냥 한 번에 좀 이 젤 스타터를 이렇게 브러쉬에 먹을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조금 큰 브러쉬 써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먼저 꽃잎 세 장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젤 스타터를 떠서 여기다가 이렇게 풀어줄게요. 컬러를 풀었을 때 제가 이거 타브랜드도 다 풀어봤거든요? 다 깨끗해. 다 깨끗하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샵에 갖고 계신 아무 컬러 그냥 이렇게 젤 스타터로 풀으시면 진짜 깨끗하게 풀려요. 제가 다 써봤어요. 뭐 세상에 있는 젤을 다 써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다 써봤는데 다 깨끗하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피어떼 제품이 아니라 나는 다른 젤 갖고 있는데 그것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됩니다.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브러쉬 한번 닦고 다시 한번 젤 스타터 풀어서 꽃잎을 세 장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중앙에 그냥 한가운데 뻥 하고 하시면은 안 예뻐요. 그래서 약간 사이드로 치우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젤 스타터를 섞어서 그리고 진하게 하셔도 되지만 연하게 해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은 게 왜냐면 밑에가 비치잖아요. 다른 브랜드도 허락하는 데이비드 마인드 다 돼야죠. 다 호환이 돼야 저희 브랜드만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 브랜드만 쓰시면 더 좋겠지만 저희 브랜드만 쓸 수 있도록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할게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맥앤치즈. 노란색이 진짜 이쁘게 풀려요. 이렇게 해서 얘는 꽃잎 한 장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꽃잎 세 장. 이게 살짝 치우쳐 있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치우쳐 있든지 한쪽으로 뭔가 치우쳐 있어야 이쁘게 나와요. 얘가 너무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럼 너무 안 이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정중앙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사이드로 간 게 더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녹색을 좀 섞었어요. 여긴 녹색이었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경화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바로 컬러 계속 해주셔도 돼요. 얘는 젤 씻다가 지금 휘발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이걸 하고 있으면 계속 휘발이 되거든요. 바로바로. 그 다음에 크림 브릴레 컬러를 이렇게 풀어서 꽃심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화이트 풀어서 물방울 하셔도 되고요. 두 번을 해봐야겠어요.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화이트 하실 때는 조금 젤 더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물방울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지금 아까 오즈탑에 미경화를 남겨놨잖아요. 걔를 남겨놨기 때문에 얘가 살짝살짝씩 퍼지고 있어요. 이게 미경화를 미경화로 하는 거니까 이게 살짝 퍼지는데, 얘를 경화 안 한 상태에서 하면 다 안 예쁘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꽉 잡아주면서 살짝 퍼지게 하려고 지금 오즈탑에 미경화를 남긴 상태로 아트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살짝 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틴트가 꼭 예뻐요. 맞아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젤 스타터를 이용하신다면 지금 요게 진짜 틴트 같죠? 요 아이들. 요 아이들 중에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제가 겨울 컬러를 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뭔지 알겠죠?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기 컬러 중에 지금 겨울 컬러가 섞여 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것도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젤 스타터 가지고 계신 분들, 젤 스타터 이번에 진짜 많이 사가셨잖아요. 박람회 때마다 계속 거의 품절 날듯 말듯 막 하고 있는데 많이 사가셨어요. 뭐 와서 이거 뭐예요 보다 그거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젤 스타터로 프리퍼레이션 전용 용제이지만 이렇게 아트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경화 젤이 남는 탑젤 있죠? 저희 오즈탑 같은 그런 아이들 미경화 제거하실 때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클렌저 따로 안 쓰고 제 클렌저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젤 스타터로 그냥 바로. 자, 그 다음에 아주 얇은 세필 브러쉬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아까 덜어놨던 스탠다드 라인. 이번에는 풀지 않고 그냥 스탠다드 화이트를 라인젤처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번에 꽃잎 테두리를 그릴 건데 어려운 테크닉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쓱 밖에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는 게 제일 예뻐요. 밖에서 안쪽으로. 맞아요. 컬러의 경계만 잡아주는 건데 살짝 벗어나도 괜찮고요. 이게 꽃이야 하는 정도?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만 넣어줄 거는 아니고 이렇게 왜 꽃잎 사이사이에 이런 거 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씩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드로 들어갔던 아이들이 얇게 한 번씩 더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 두껍고 여기가 얇아지잖아요. 요게 예뻐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한다던가 막 그러면은 더 지저분해지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다 해주세요. 감기약을 먹었더니 자꾸 눈이 감겨요. 저도 어제 감기약 생거 먹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계속 느낌이 막 기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트를 무슨 정신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어. 그럼요. 젤 스토커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제가 저 왼손으로 이거 했다니까요. 왼손으로 진짜 깔끔하게 되지 않았어요? 왼손으로 혼자 산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그냥 깨끗하게 라인을 안 따고요. 콩콩콩콩콩콩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만 살짝 그어줬어요. 우린 더운 거, 아, 조명 때문이구나. 아, 조명 때문에 덥구나. 아, 너무 더워요. 힘들어. 응, 오늘은 콩콩콩콩 소리내는 날씨예요. 이렇게.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아까 여기에 화이트로 롯다운 같은 거 빼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한 번 더 다른 곳에다가 찍어주셔도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요? 풀어서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약간 이게 풀어서 얹어주는 거라서 좀 더 뭔가 몽환적인 느낌? 화면이 멀어요. 가까이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마무리 정할게요. 이렇게 하면 벌써 그냥 아트 끝이에요. 호일을 이용해서 하는 아트는 끝. 이런 식으로 꽃잎 3개 했는데 색깔 다르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중간에 레터링 하나 넣어주셔도 되고요. 사이드 아트 하실 때는 똑같은데 얘는 그냥 통통통 찍어준 거예요. 얘는 따로 꽂아놔. 이렇게 필름 찍고 나서 그냥 통통통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겠네요. 이번에는 어딕션 탑 쓸게요. 미녀가 남지 않는 너나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기가 아쉬워서 여기 위쪽에 라인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손에 할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손톱이 자라났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도 그냥 안 할게요. 원래 팁에다가는 아 뭔가 심심한데 해가지고 라인을 그렸었는데 손에 해보니까 안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보통 젤 클렌저 같은 거 써서 아트를 했을 때 탁 발랐을 때 밀려나오는 거 못 느끼셨나요? 혹시? 피발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젤 클렌저 아트 이런 거 수채화 느낌 막 하다가 탑을 발랐는데 그게 쓱 이렇게 내려온 적이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젤 썼던 피발이 바로바로 돼버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끊고 2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